자, 그러면은 정서를 조금 배울게요. 자체가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예 자체, 어음 자체가. 아, 그래서 두 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레가 두 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전부 다 동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부 다. 자, 우리가 이제 수식어를 쓸 때 수식어의 위치는 꾸며주는 데 근처에 쓴다는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인데 전부 다 동사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짧잖아요. 그치? 단어가 한 단어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동사 앞에다가 써준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비워. 근데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뒤에다가 배치해줍니다.
근데 가장 긴게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맨 뒤에 써줘. 됐어? 그러니까 영어는 전부 다 항상 대두를 싫어. 그러니까 앞이 긴게 싫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 긴 거는 뒤로, 짧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알면은 좀 더 쉽게 명상을 할 수 있을 거야.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학원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못 보고 이렇게 또 이제 좀 되게 오랜만에 예, 지난 수요일 이후로 거의 한 5일 만에 이제 만나봤고 좀 여러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구에 대한 거를 이제 배웠었고 크게 두 가지 준동사 그리고 이제 전치사 이거에 관련된 거를 좀 간략하게 이제 배워봤었어요. 자 그래서 쌤이 그때 말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135제에다가는 이제 준동사 파트는 안 넣었었고요. 대부분 전치사를 활용한 명장을 좀 더 많이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테스트들도 전부 다 이제 전치사를 활용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어느 날 한 마리가 페인트 한 통을 가지고 그래서 레인보우의 지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날 품마로 찍혔기 때문에 부사로서 묶였고 그 다음에 새 한 마리 주어 나왔고 날아가고 있었다 동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 위로 나왔고요 가지고 나왔고요 이렇게 기준으로 한 덩어리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명사 여기가 전치사 페인트 한 통이 명사 가지고가 전치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영작할 때 순서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건 일반적으로 맨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고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덩어리씩 앞으로 간다 이렇게 기본으로 했었죠. 그래서 Natural Rainbow의 집 위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고 페인트 한 통을 가지고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행형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Flying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날아가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지금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써도 되고 과거 진행형으로 써도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위로라는 말을 이제 over라는 단어로 활용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over는 요런 폼을 쓴 느낌이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 새가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v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거리는 더 이상 빨고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폼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더 이상 뭐뭐 아닌 이런 뜻인 no longer의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before of 표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쌤이 no longer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부수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말로는 더 이상 뭐뭐 아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사예요. 부사 얘는 no longer는 부사인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린 게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좀 쓰기가 편한데 아니 부사라는 녀석은 위치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부사가 그냥 부사가 있고 부사구가 있고 부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사라는 건 그냥 단어. 얘는 말 그대로 구의 형태, 절의 형태 이걸 말하는 건데 일반적인 부사를 쓸 때는 보통은 어디다가 쓰냐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 문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거든. 그 뭐지 저기 뭐야 빈도부사의 위치 막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무슨 막 애들이 막 무슨 난 주문 외우는 줄 알았어. 비조디 일 앞방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내가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러는 거야. 아
그걸 줄여서 P-J-O-D-1-UP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교재를 놓고 왔다고요. 교재를 놓고 왔다고요? 가져가고. 네? 제목 빠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부사 위치가요, 그러니까 빈도 부사만 그런 거는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부사 위치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 비조기 일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뒤에 부사를 써주시고 아니면 일반 동사 앞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was라는 이제 지금 비동사가 나와있고 그 뒤에다가 너 넘버를 써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사, 구나, 부사절은요, 부사구는 보통 동사 뒤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고 부사절은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 뒤나 문장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efore는 이제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같은 말로는 be filled with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죠.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데, 이제 full과 filled의 차이는 뭐냐면, full은 형용사로서 가득 찬 이런 뜻이고, 여기서 fill이라는 거는 동사로서 채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채우다의 수동형을 써서 채워진이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채워진. 그래서 뭐뭐로 가득 채워졌다, 뭐뭐로 채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수거 그대로 쓰면 돼요. before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니까 뒤에 그 뭐뭐에 대한 녀석을 쓰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주인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수빈이한테 얘기를 해줬죠. 자, 오늘 나는 샤워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에 갔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부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영작은, 자,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콤마는 일단 맨 앞에 써주고, 그리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보통 한 덩어리씩 이렇게 이 순서로 썼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당당하게라는 표현이 먼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부사 구고 여기 부사 구죠. 그렇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부사는 보통 어떻게 한다? 비조디 일 앞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일반 동사 went 앞에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 그리고 부사구는 아까 뭐라고 했지? 보통 동사 뒤에다가 쓴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부사구들은 전부 다 동사 뒤에다가 썼고 without taking a shower가 가장 길이기 때문에 얘를 가장 뒤에다가 배치했다 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쌤이 또 한 가지 더 팁을 줄게 얘들아. 우리가 부사를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할 때 보통 장소를 맨 앞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소에 관련된,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표현이 있지, 얘네들은 보통 부사를 여러 개 나열을 하는 상황에서 보통 제일 앞에다가 써줘요. 여기 to school이라고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부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썼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Today Today, probably I went here 식으로 그러면은 의미가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써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다시피 부사라는 녀석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 쓴다고 해서 뭐 이제 뭐 문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probably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내가 학교에 갔는데 어떻게 갔어? 당당하게 갔다고. 그러면 갔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쪽으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할 텐데 얘를 앞쪽에다가 쓰고 콤마로 또 구분을 해버리면 콤마로서 맨 앞에 쓴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녀석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서 4번 볼게요. 당신은 화난 얼굴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떠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화난 얼굴을 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화난 얼굴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화난 표정을 짓는다, 화난 표정을 만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다라는 말과 제가 결국에 히트다는 메이크에 해당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화난 얼굴을 한다. Make an angry face.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떠난다. 두 번째 동사 나왔죠? 그래서 leave랑 make가 둘이 짝으로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패턴과 똑같은 거죠?
without taking a shower, without saying anything.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 공통적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좀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전치사라는 연습은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명사만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명사 같은 애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명사 같은 애들이 뭔가? 명사도 되고요. 대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구도 되고요. 명사 절도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전부 다 명사처럼 쓰인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몽땅땅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명사구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란 말이야. 그런데 투부정사만 여기에서 쓸 수 없어요.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동명사인 saying이라던가 taking이라던가 이제 이런 형태로 써준 거고, 여기서 투부정사인 to take나 to say 이런 형태로는 쓸 수가 없다라는 점, 요거를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얘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구문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고요. 왕은 동의했다. 자, 했다니까 과거형으로 잘 써줘야겠죠? 그리고 세라자대는 마쳤다. 주어동사 나왔고, 그 이야기를, the story도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날 밤에. 자, 여기서 following을 한 단어로 쓰면은 next예요. next. 그래서 그 다음날 밤. 됐어요? 요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구문적으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이제 그 준동사 앱, 요거를 이제 테스트로 냈었는데요. 요거는 뭐 이제 사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준동사라는 녀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해석들이 이런 식으로 되고, 각각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형태도 중요하겠죠. 특히나 여기에서 얘네가 단순히 명사, 형용사, 부사, 목적, 격고, 명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얘네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보어, 수식어, 수식어, 목적, 격고, 주목부 뭐 이렇게 이제 다 위치들이 있잖아. 그거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훨씬 중요하니까 그거랑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다음 파트가 될 텐데, 잠깐만요. 푸딩요. 보자, 그 다음 이론편. 오늘은 이제 절에 대한 이해를 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절이라는 녀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절의 한 종류인 그 상관 접속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숙제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설명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빠진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빡빡하게 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배웠다시피 절이라는 녀석은 단어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 절이라는 녀석은 종류가 총 세 가지, 책에 나와 있다시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즉, 덩어리가 명사 역할, 명사 역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목부 자리에 쓰인다는 거겠죠. 또는 덩어리가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보어나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엄청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형용사 보어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형용사절은요. 됐어요? 형용사 절은 말하는 거야, 절.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절이니까. 그러니까 형용사 절은 보어 역할은 안 해요. 수식어 역할.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사절. 그럼 부사절이니까 당연히 이제 수식어의 역할을 하겠죠. 됐어요? 자, 절의 종류는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3번을 보면은 구분이라고 해갖고 주, 절, 종속, 절 이런 용어가 나와있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책에 써있다시피 주, 절이라는 개념이 있고 종속, 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둘 다 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가 일단은 있겠네? 그쵸? 둘 다. 자, 그런데 이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즉, 이 주어 동사가 주인이 되는 절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사장님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가 이 문장 전체에서 대빵이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요. 자, 종속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종은 말 그대로 종이야. 종, 노예, 이걸 말하는 거야. 속이라는 거는 소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노예로서 소속되어 있는 절 이런 뜻인 거야. 즉, 이 주어 동사가 노예야. 얘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야, 노예. 그럼 얘들아, 여러분이 뭐 이제 뭐 노예 제도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자, 노예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노예를 관리할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채찍질해야 돼. 이래라, 이 노예들아, 착착 이러면서 이제 관리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 종속절 같은 경우는 이 절을 이끈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이 절을 리드할 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관리자. 됐어요? 그래서 이 종속절을 이끄는 이 관리자, 일종의 팀장이에요. 팀장. 여기가 사장, 팀장, 노예예요. 됐어? 그래서 이 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누가 있는가? 바로 세 녀석이 있는데, 세 녀석. 그 세 녀석도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그게 바로 접속사, 두 번째 의문사, 세 번째 관계사, 이런 녀석이 있음. 됐어요? 그래서 접속사의 주어동사, 의문사의 주어동사, 관계사의 주어동사, 이런 덩어리를 우리가 전부 다 종속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여러분이 아마 영어를 초반에 들을 때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말할게요.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 나온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절에 하나의 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한 문장이 아니라. 자, 아니 선생님 그 똑같은 말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안 써도 된다고 들어보세요. 문장이라는 개념이랑 절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이게 달라. 어떻게 다르냐? 문장이라는 거는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로 끝나는 거,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이고,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일 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어쩌고 하고 끝났어. 그러면 이 문장은 하나의 절로 구성된 문장인 거예요. 하나의 절로 구성된 한 문장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나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은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한 문장이야. 한 문장.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를 배울 때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 있다라고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절의 동사가 하나 있다가 원래 정확한 말이에요. 한 절의 동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문장 안에 절이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절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속절은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종속절은 어차피 아니 사장은 한 명이잖아. 팀장은 여러 명일 수 있겠죠. 노예들은 더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장님 한 분 있어. 주절. 사장님 한 분 있고요. 그리고 종속절이 막 나옵니다. 저 여기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나오고, 막 여기 뭐 나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다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다 사장님 아래에 있는 관리자들과 노예들. 됐어요? 이렇게 있는 구성이죠. 됐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개념이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최근에 영작하면서 많이 봤던 게 뭐였냐면,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해 봤을 때 주어의 위치는 똑같죠. 그렇죠? 영어를 한 문을 비교했을 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끝에 나오는 동사는요,
우리가 흔히 본동사라고 부르는 녀석이 보통은 맨 뒤에 나와요. 보통은요. 그럼 이 본동사가 바로 무엇이냐? 이 주절의 동사를 우리가 일명 본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볼까?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한국말 맨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말 맨 끝에 나오는 이 동사의 정체는 주절의 동사냐 종속절의 동사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절의 동사가 된다는 거야. 사장님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절의 동사, 일명 본동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자면 예를 들어서 I know that he's right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know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은 요 절이 있고 요 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절에는 앞에 아무것도 있지 않죠. 왜? 얘가 대빵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주절이 되는 거야. 이 주어동사 같은 경우는 앞에 대시라는 관리자가 나오네요. 됐어? 그래서 여기가 종속절이 되는 거거든요. 됐어? 그럼 우리말로 얘를 해석할 때 맨 마지막에 끝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자, 주어는 똑같이 시작해요.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해석되는 게 알고 있다죠. 알고 있다. 즉, 노우가 맨 마지막에 해석되네. 이 노우가 뭐야? 주절의 동사, 즉 본동사가 됐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해석이 됩니다. 이 본동사. 알겠죠? 요거는 하나의 팁으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걸 알려줄 건데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 이제 4번에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을 써놨고요. 5번에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릴 게 있는데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우리 중학교 문법책을 보면은요 단원이 한 3-4단원까지 있거든요. 문법책 한 권이. 그 단원이 어떤 순서로 가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 써도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의 구조 챕터 2 시제 3단원 조동사 4단원 수동태 5단원 후부정사 6단원 동명사 7단원 분사, 8단원 비교구문, 9단원 접속사, 10단원 관계사, 11단원 가정법, 12단원 도치구문, 특수구문.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문법 이제 챕터가 순서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문법책을 보면은요. 아, 당연히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9단원, 10단원, 11단원 이 세 마리가 뭐냐면요. 얘네가 전부 다 절에 관련된 문법들이거든요. 이 세 개가 다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됐어? 이게 전부 다 절 관련된 문법이에요. 근데 이 절에 관련된 문법을 풀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학습을 했을 때 아마 특히 관계대명사를 여러분이 좀 잘 공부를 했다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얘기를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때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절, 이 불완전이라는 말을 아마 그때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처음 들었을 텐데 왜 불완전한 절이 오는지도 잘 모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선생님이 보통 중3에서 고2까지 상위반만 수업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상위반 학생들한테 이제 항상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제가 설명해주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잘 이해해서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요. 내가 과감하게 말할게요. 절에 대한 공부는 끝이에요. 진짜 끝이야. 저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지금의 저도요. 지금의 저도. 지금 이거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요. 고3까지가 아니고요. 평생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개념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안 써놨어요. 어려울까봐 안 써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완, 수적, 불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지 하나씩 일단 내가 줄임말로 써갖고 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완은 당연히 완전한 문장을 말합니다. 불은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을 말합니다. 명은 뭘까요? 명이 뭘까요? 명. 명수야. 자, 수, 적은 아까 뭘까? 자, 수는 뭘까요? 수동태? 수동태 아니에요. 수일치. 수일치 아니에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수식어. 적은 뭐겠어? 당연히 접속사겠지. 자, 내가 이렇게 썼는데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와 짝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입니다. 됐어?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문법책을 봐왔고 문법 어법책을 봐왔고 정말 많은 온라인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이제 일반 이제 오프라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다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1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하고 설명해 주는 선생님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 그 어떤 문법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거. 별거 없어. 자, 일단은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이 개념부터 설명해 줄게. 책에 나와 있는데 완전한 문장이 뭐냐면 우리 문장에 다섯 개 형식이 있었잖아. 1, 2, 3, 4, 5 형식. 그 1, 2, 3, 4, 5 형식에 알맞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란 건 당연히 뭔가가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자, 불완전한 문장의 개념은 거기 책에 써 있으니까 제가 따로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불완전한 문장이란 무엇이냐?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입니다. 자,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겠죠. 그렇죠? 근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어. 이게 불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됐어?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상식적으로 접근했죠.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문장이 완전해야겠어? 불완전해야겠어? 아, 당연히 완전해야지. 불완전하면은 뭘 전달하고 싶은지가 불분명할 거 아니야. 내가 갑자기 다짜고짜 수빈이한테 가고 수빈아, 쌤 다 봤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 쌤 다 봤다? 다 봤지, 이러고. 뭘 봤는데? 뭘 봤는데? 모르잖아. 전달이 안 된다고. 그치? 왜?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다 봤어. 너 길 지나가면서 저기 과일가게에서 사과 사는 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어떤 뭐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즉 불완전한 문장은 이것만으로 전달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불완전한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문장을 완전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이 다섯 개밖에 없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잖아. 그치? 응.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잘 봐봐. 선생님이 5형식 문장 구조를 써볼게요. 5형식 구조. 이게 5형식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안 끝내고 나는 뒤에다가 뭔가를 더 쓰고 싶어.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씩 대입해봐요. 하나씩 대입해봐. 자, 이거 돼요? 안 되죠? 안 되고요. 안 되고. 안 됩니다. 남는 거 뭐예요? 수식. 됐어? 즉 완전한 문장 중에는 수식어만 남을 수 있다. 굳이 하나 더 쓰자면 뭐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AND는 쓸 수 있잖아. 이게 뭔데? 접속사. 됐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뭐야? 수식어나 접속사랑 짜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됐죠? 자, 불완전한 문장을 볼게. 이것도 간단해요. 불완전한 문장이 아까 쌤이 뭐라 했지?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라 했죠. 자, 쌤이 3형식 문장을 쓸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럼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네? 맞지? 그러면 이거를 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가 주어를 써서 메꿔줘야겠네. 됐어? 여기 주어는 뭐야? 명사잖아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해졌죠. 됐어? 여기는 불완전이잖아.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만 보면, 여기만 보면 불완전하니까 뭘로 메꿔줘야 돼? 명사로 메꿔줘야죠. 됐나요? 어, 개념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쉬운 버전도 보여드릴 거고요. 어려운 버전도 보여줄 거거든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쉬운 버전, 우리 중학교 수준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작년까지 오마중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내신 대비를 해왔는데 중등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if에 대한 문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if에 대한 문제. if에다가 밑줄 쳐놓고 얘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라,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요딴 문제 되게 좋아해요. 작년 오마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였나? 1학기 기말이었나? 그때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 3번 문제인가에서 나왔었는데요. 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if라는 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자, 어, 일단은 if라는 녀석은 품사가 접속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뒤쪽에 뭐가 나올까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왜? 완전한 문장이랑 접속사가 짝이니까. 됐어? 방금 설명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씩 보자면 이 덩어리가 그러면 뭐가 되니까? 절이 되겠죠, 절.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 나온다. 아까 배운 거죠. 됐어? 그러니까 전부 다 절의 형태야, 절의 형태. 절의 형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지 아닌지라는 뜻은요, 명사 절의 역할을 하고요. 뭐뭐 한다면은 어, 이제 부사절의 역할을 하거든요. 자, 잠깐만 볼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수식어라고 쓴 애가 있는데 수식어는 종류가 형용사와 부사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 그 표 혹시 기억나요? 그 우리 첫 시간에 시험 봤던 거? 잠깐만 보여줄게요. 어디 갔냐? 요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수식어 보이죠? 수식어. 수식어 역할하는 거 화살표 두 개 보여요? 하나는 뭡니까? 부사, 하나는 형용사죠. 됐죠? 이거 보여준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볼게. 자, 수식어는 형용사나 부사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만약에 if가 이렇게 나와있어. if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만약에 이 덩어리 앞에, 이 덩어리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구문 분석해보니까. 그럼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라면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됐어요? 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수식어 절의 역할을 해야 돼. 수식어 절. 어. 그러면은 if가 수식어 절의 역할을 하는 건 얘겠죠. 부사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 일일이 안 해봐도 된다고. 됐어? 자, 똑같이 if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어. 자, 근데 앞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럼 이 덩어리는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죠. 따라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구분할 때요, 해석 필요 없습니다.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요. 보통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거의 100에 99명은 해석으로 구분하거든요. 해석으로. 어. 근데 모양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양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if라는 녀석을 가지고 알려드린 겁니다. 물론 이거를 갖고 여러분이 풀려면 전제 조건은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if가 접속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if 절이 명사절과 부사절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명사절일 때 요 뜻, 부사절일 때 요 뜻이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지. 모르면 적용이 안 되겠죠. 이걸 아는 건 맞아. 근데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로만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실제 시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작년 오마 중에서 시험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여기인가? 여기 있다. 이게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고사거든요. 여기 2020년 11월 25일 보이죠? 오마 중학교 작년 겁니다. 여기에서 3번 문제. 내가 말한 거 맞지? 문제 번호도 맞췄어. 잘 봐봐.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 보면, 여기 좀 지울게. 여기 좀 보면, 다음 중 if와 whether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문장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whether는 여기서 그냥 생각,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if의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if의 부분에 대한 문제?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거 적용해 볼게. 자, 여기 B번에 if 정어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E도, E 여기에서 whether는 if로 써도 되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 한 덩어리로 묶어볼게.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얘도 if로 바꿔도 돼요, 참고로. 그러면은 얘도 한 덩어리 해볼게. 세 개만 해보자, 세 개만. 잘 봐봐. 앞을 구멍 분석해보면 나는 can't tell, 말할 수 없다. 또는 구분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의 뜻인데 앞부분을 봤을 때는 나는 말할 수 없다고 해석하든 나는 구분할 수 없다고 해석하든 이게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불완전. 아니 내가 뭘 말해줄 수가 없는데, 뭘. 그렇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석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장 해석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도 구분이 됐어요. 그럼 우리 한번 검토해볼까요? 맞나 아닌가? 나는 그가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어. 됐어? 해석 떨어지죠? 또 볼게요. 자, 예를 들어 D를 볼게. 주어 나왔어. I don't know 동사 나왔어. 나는 모른데.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한 상태야. 그럼 여기서의 if도 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아까 깨알같이 배운 거, 접속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한 문장 나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그녀가 이미 보고서를 분석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 해석 떨어지죠? 됐나요? 자, 근데 저는 이거를 뭡니까? 해석을 하지도 않고 저는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개념 때문에? 완수불명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 절에 대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편이요. 딱 한 가지가, 근데 그거는 예외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요. 딱 굳이 말하자면 한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딱 한 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나머지 다 적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요. 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법에 다 적용됩니다. 모든 문법.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알려준 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가 접속사와 짝이다.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 지금 이거를 기반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절에 관련된 거는 영작도 영작인데 어법에서 되게 많이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어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응용해서 볼까요?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흔히 이렇게 배워요.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관계 부사라는 녀석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문법 시간에 보통 이렇게 배워. 그러면 잘 봐봐. 왜 그런가? 이거를 적용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잘 봐요. 관계 대명사는 이름에 써있다시피 명사네요? 명사? 그러니까 불완전이 있는 거야. 됐어? 관계 부사, 부사는 뭡니까? 수식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완전히 오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다 적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법을 배울 때 땡땡 대명사라는 말이 나왔어. 땡땡 대명사. 그러면은 뒤에 아, 불완전히 나오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왜? 예를 들어볼게. 얘는 명사잖아. 그럼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만 봤을 때 어때요? 불완전하잖아. 주어가 없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땡땡 대명사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불완전이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예외 없어요. 됐어? 여러분 혹시 복합관계사라는 거 배웠어요? 아직 안 배우셨을 거예요. 중3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원래 그게.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 중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알아요? 복합관계대명사? 그냥 내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왜? 복합관계대명사. 명사잖아. 그럼 뭐랑 짝이어야 돼? 불완전이랑 짝이어야 돼. 됐어? 우리가 이제 다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저 완수적 불명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제가 고등학교 문제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께 고등학교 문제를 하나 소개해 줄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역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때 5번 문제고요. 그 문제가 배점이 3.8점이었습니다. 객관식이고요. 참고로 말하면 그 우리 고등부에서 객관식 문제는요 제일 배점이 낮으면 2.7, 가장 배점이 높으면 3.7이에요. 근데 3.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률은요 20%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어법 문제거든요. 자, 그거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만, 누구였나? 자, 요 문제였는데 이게 그 주역고 문제였거든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5번 문제 3.8점 됐죠? A부터 H까지 있어요. 밑줄이 A, B, C, D, E, F, G, H 8개예요. 밑줄이 8개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게 몇 개인지 고르는 문제였는데 제가 학생들 그때 이제 시험 끝나고 5단 노트를 쓸 때 한 친구씩 다 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개수 고르는 문제에서 왜 많이 틀렸냐면요 요 부분 때문에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 여기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좀 사전적으로 여러분께 여러분은 안 배운 내용이니까 제가 사전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야 여기다가 왔어야 돼 아니면 됐어야 돼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수능에도 잘 나와요. 자, 이게 단골 문제인데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왓은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get을 두 개 썼는데 하나는 또 관계 대명사고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뒤에 어떤 문장이 올까요? 완전 불완전. 그렇지. 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얘도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얘는 어떨까요?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완전한 문장, 접속사랑 짝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덩어리. 이 덩어리. 우리가 일명 절이라고 부르죠. 절. 자, 이 덩어리. 즉, 절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what은 명사절이고요.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절이고요. 접속사 that도 명사절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니까 앞에는 어떤 문장? 명사는 누구랑 짝? 불완전한 문장. 자, 형용사는 수식어니까 누구랑 짝? 완전한 문장. 자, 명사니까 뭐랑 짝? 불완전한 문장이랑 짝.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자, 이걸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지금 해석도, 지금 제가 해석법도 안 알려줬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많이 틀렸다 했죠. 잘 보세요. 시작되는 문장이 여기부터예요. but부터거든요. 자,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요. 수식어. it. 주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would have a cost라고 나왔거든요. 여기가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잘 모를 테니까 그냥 제가 내신 대비했던 학생들한테는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이 you가 간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400 times the sum.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입니다. 그래서 4형식 문장이에요. 4형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네? 그럼 뒤에는 100밖에 안 되네? 앞에 다 불이잖아, 불. 됐어? 그래서 what은 틀렸습니다. 네. 이러고 끝나는데 지금 이 문장 제가 해석했나요? 내가 이 what 뒷부분을 구문 해석했나요? 안 했죠. 그러고도 풀었어요. 됐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주역고 1학년에서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 줄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어법 문제를 여러 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너네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디에서든 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내가 어디다 해놨더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어디다 저장해놨는데. 죄송해요. 한번 잠깐만요. 원래? 여기 있다. 자, 한 문제를 또 소개해드릴게요. 요건데요. 자, 요거는 어떤 문제냐? 선생님이 작년에 저동고등학교 2학년, 가좌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요. 참고로 저동고등학교는 이금방에서 영어 난이도가 탑3 안에 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이. 쌤이 이제 그 저동고등학교 2학년이 작년에 17명을 가르쳤었고, 이제 가좌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15명, 이제 총합 이제 32명을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좌고 학생들, 가좌고와 저동고가 그때 당시에 시험 범위가 겹쳤었어요. 겹쳤었는데, 그 똑같은 지문에 이 문장이 있었어요. 둘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수업하면서, 야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나는 90% 이상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럼 이거 너네 알면 변형들도 대처할 수 있어요. 막 설명해 줬어. 근데 두 학교 다 이걸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반도 못 맞춰봤어. 그지 같은 것들. 그래서 니키 돌아가면서 나한테 3대씩 받았습니다. 이 그지 같은 놈들아 놀고 와.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니키 3대씩 받았는데요. 자 봐봐. 왓대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방금 전에 본 거랑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거야. 아까 내가 여기다 왓 필기해줬어. 왓대 필기해줬죠. 잘 봐. 잘 봐. 학생들이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대부분 애들이 guess로 답을 불러왔어요. 아 대신에 왓으로 답을 불러왔어요. 왓으로. 자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학생들이 왜 왓을 답으로 골라왔냐면요. 이게 이제 그 잘못된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법 공부를 배우면서. 보통 우리가 왓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배워요. 문법 시간에.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안 나온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뭐 이렇게 배워요. 문법 시간에 이렇게 배워.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거를 굉장히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아,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라고 나왔거든, 책에는. 근데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what 바로 앞에 명사가 없어.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행사라는 녀석, 이 선행사라는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명사예요, 명사. 선행사는요. 이 명사가요, 꼭 바로 얘 앞에 오라는 법이 없어요.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됐어? 근데 몰라 학생들. 그러니까 what 앞에는 명사가 없고 that 앞에는 명사가 있다. 그냥 이렇게 애들이 그냥 외우고 있는 거야. 그냥 수학 공식만이야. 근데 지금 앞에 보면 명사가 없죠. 그냥 gather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쵸? 앞에 명사 없네? what? 이렇게 고른 거야. 이렇게 골라온 거야. 됐어? 근데 이제 미리 이제 결과를 말해주자면은 이제 당연히 대시 정답이고요. 그럼 대세 선행사, 즉 명사가 어디 나와 있는 거? 얘예요, 얘. 맞추고요. 이 녀석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학생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 아니 얘가 얘를 꾸며주는지 아니면 앞에 명사가 없어서 what을 골라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뭘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되게 길죠? 여러분이 봤을 때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알려줄게요. 수동태 나오면 완전한 문장입니다. 수동태 나오면. 이건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그냥 설명한 겁니다. 앞이 완전해. 자, 완전하면 수식어가 나와야 돼. What은 뭐로 쓰여도 절대 수식어 역할을 못합니다. 절대. 탈락. 네. 끝났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했는데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거 푸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쵸? 뒷부분 봤나요, 제가?
뒤에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근데 이게 3.7점인가로 나왔었어요. 두 학교에서. 이거 틀려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가 2등급 받았고 2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가 3등급 받았습니다. 이 문제 틀려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0점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3.7이야. 이거 틀리면 뭐야? 당연히 등급 떨어지죠. 됐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좀 먼 미래이지만 1등급이면 대학을 갈 수 있는데 2등급이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예요. 심하죠? 근데 그게 뭐로 결정된 거야? 이것 때문에 결정된 거야. 꼴랑 요 문제 때문에.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어법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난이도를 떠나서 중학교 문법이 됐든 고등학교 문법이 됐든 간에 어디에서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영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어법 쪽에 조금 더 제가 중점을 둔 이유가 뭐냐,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얘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 알면은 여러분 대학교까지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거 얘기하면 정말 시원할게. 그 선생님이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되게 여유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 4학년 때 되게 바빠요. 그때 이제 뭐 논문 써야 돼, 학점 조진 거 관리해야 돼, 뭐 자소서 써야 돼, 뭐 면접 준비해야 돼, 뭐 되게 바빠. 토익 준비, 토익 시험 봐야 돼. 이게 되게 바쁘단 말이야. 되게 바쁜데 저는 그거를 이제 지난해 이제 다 해놨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됐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짰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맨날 갔습니다. 왜? 집에 있어봤자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튜닝에 이제 쓰레 빠진 거 맨날 이러고 갔어. 이러고 가갖고 이제 애들 바빠. 아, 나는 다 끝났어. 취업 준비고 뭐고 뭐 토익이고 논문이고 다 끝났어. 나는 할 게 없어. 그냥 이제 질질고 가갖고 이제 학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애들 막 이제 동기들이 있어. 가갖고 이제 걔네들 이렇게 꼬셔서 야, 술 마시러 가자. 아, 안 돼, 나 이거 빨리 써야 돼. 야, 오늘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너 지금 붙고 붙고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야, 내가 사줄게, 가자. 아,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가죠. 저 때문에 이제 취업 실패한 애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었고, 이제 막 후배들 이제 뭐 이렇게 동아리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 동아리실 가고 거기서 이제 소파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고 이제 이러고 놀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이제 그 과 후배가 있었는데, 그 과 후배가 이제 토익 동아리 장이었거든요. 토익 동아리.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아니 그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입생 이제 그 대학 1학년들 신입생 애들이 토익 동아리에 엄청 많이 지원을 했대요. 5명만 뽑을 건데 거의 한 7-80명이 됐나? 아, 이렇게 지원을 했대.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냐, 걔들 미쳤어? 아니 무슨 대학 1학년이 무슨 토익이야 씨, 겁나 술 먹고 놀기도 바쁜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제 동아리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르고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걸를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이제 강사 생활도 했고 또 이제 과외도 많이 해봤고 이랬으니까 나보고 이제 그거를 좀 해달래요. 어떻게 좀 테스트를 좀 해달래. 부탁을 좀 했어요. 알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과 후배들 이제 영문과 애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땅과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테스트를 뭘 했냐면요.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A4 용지 이렇게 반을 잘라놨고 이쪽에는 단어를 한 30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에 품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단어 뜻이 아니라 얘가 무슨 품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뭐냐 이걸 쓰게끔 했고요. 오른쪽에는 뭘 써냐면 이걸 써놨어요. 이걸 써놓고 자, 문장이 완전할 때는 뒤에 뭐가 오냐, 불완전할 때는 뭐가 오냐 이렇게 이제 제가 퀴즈를 냈거든요. 한 60명 정도가 테스트를 봤는데요. 통과한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가 우리 과 컷이 정시,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 제일 마지노선이 1.7등급이었어요. 평균 1.7등급. 그러니까 다 1등급 나오고 한 과목 2등급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학교 최소 커트라인이었거든요. 최소 커트라인. 그러니까 되게 잘한 애들이 많다는 거잖아.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건데, 근데 60명 중에 3명밖에 통과를 못한 거야, 이 시험을. 그래서 이제 내가 과 후배들 남겨서 막 갈궜거든요. 니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영문과를 들어오냐, 니네 막 수능 다시 봐라 이러면서 막 제가 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느낌으로는 알고 있는데 용어로서 정리되어 있는 거는 대학생들도 몰라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은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토익 시험에서 핵심이 이제 초반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제외하고 초반 쉬운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토익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품사랑 이거거든요. 이 두 개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이제 시험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 용어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용어까지는. 그러니까 느낌은 있지만 용어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갖고 내가 한번 이게 예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걸 다 분석해봤어요. 지난날 동안. 해본 결과 아까 이제 은호가 물어봤잖아. 예외가 없냐 하면서. 근데 굳이 이제 이걸 예외라고 표현하기도 사실은 좀 애매한데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외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굳이 말하면 딱 하나 예외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었어요. 내가 다 분석해본 결과. 예외가 생길 수가 없어. 이미 우리가 아까 다 검증을 해봤잖아. 5형식 완전한 문장을 썼어. 그 뒤에는 얘는 줄 말고 뭐가 올 수 있는데?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 얘는 애초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거니까 당연히 명사로 메꿔야겠죠.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요지는 뭐냐면요. 이거를 알면은 여러 문법에 적용을 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투부정사 구분하는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중학교에서 투부정사 원형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어법에서.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절에 관련된 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절에 관련된 거잖아. 얘는 절도 아니잖아. 구잖아. 구. 근데 심지어 절이 아닌데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봐봐.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 투부정사는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는 뭐야? 부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명사 역할은 안 된다고. 즉 뭐뭐 하는 것 이거를 해석이 안 된다는 거. 다 적용 가능해요. 어디든지가. 어디든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현재 그 고2 학년 학생들을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이 중1일 때부터 내가 가르쳤었는데요. 이 중1일 때, 중2 때 제가 이 개념을 알려줬거든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시기에 제가 알려줬고 거의 이제 정규 수업을 저랑 해왔으니까 항상 저는 매번 지겹게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완수점 풀면 완수점 맨날 얘기해. 내 시간마다. 어법 시간마다. 애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들었을 거야. 하도 들어가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시점에서는 어떠냐? 하도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부문문 수업을 안 해도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요. 어법 겁나 잘하는 거야. 아무도 잘하는 것 같아. 엄청 잘해요. 그냥 눈으로 쓱 보고 풀 수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네. 자, 제가 좀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홍보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 여러분이 알면 유용하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많아.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아까 말했던 그 상관도 특사를 좀 알아볼 거거든요. 보기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답지 드릴 테니까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오자.
발표를 시켰습니다. 네네. 주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예, 여기까지 명사고 소유격은 명사가 아니에요.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네, 자, 어쨌든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큰 틀에서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자 우리 프린트로 교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이 부분. 이제 팁이라고 써놨죠? 이 땡땡 대명사가 이끄는 자리란 말이 나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명사는 불완전이나 짝이니까 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종속절 맵이 써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우리가 종속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 세 매니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절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절 한 90%는 제가 여기다 다 썼습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응용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접속사니까 완전이란 짝이죠. 그렇죠? 그죠? 자, 접속사니까 완전. 명사니까 불완전. 부사, 수식어니까 완전. 명사니까 불완전. 보이죠? 그렇죠? 명사 불완전. 수식어 완전. 접속사 완전. 됐어요? 다 보이죠? 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다 우리가 배운 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들이 전부 다 뭐래요? 명사절이에요. 이 덩어리들 전부 다. 얘네가 다 명사랍니다. 그럼 이 덩어리는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네요. 맞아요? 불완전이랑 명사 덩어리가 짝이니까. 그쵸? 형용사랑 부사는 다 수식어잖아. 수식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앞에 완전한 문장이 오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배운 걸 기반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류에 대한 해석법까지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얘네들 뒤에는 어떤 절이 오는가, 이 덩어리들 앞에는 어떤 절이 오는가, 각각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안다면 아까 말했죠? 절에 대한 문법은 끝입니다. 아까 절에 관련된 문법 세 단어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 세 단어 말고도 사실 더 있어요. 절에 대한 게.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간접 의문문이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간접 의문문. 배운 적 있나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오는 걸 말한 거예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됐어? 의문사의 절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 하는데 얘도 뭡니까? 명사절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도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다 응용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죠. 15일부터 저랑 이제 또 내신 대비를 할 텐데 그때도 제가 이 응용한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영장학 쪽보다는요. 어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 부분 외우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랑 이게 되면요 약간 오버할게요. 영문법 전체를 통틀어서 한 30%는 끝나요. 이거랑 이거 알면 30% 영문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성비 짱 아니야? 이거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치? 반페이지야 반페이지. 이 반페이지 이거 기억하면은 영문법의 30%가 끝난대. 그럼 당연히 외우면은 너무나도 여러분한테 그 가성비가 너무나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추가로 배울 게 이제 그 다음 챕터를 넘어가면 이제 종속 접속사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적 속사 간접의문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15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여기를 좀 먼저 좀 알아볼 겁니다. 대부분은 책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추가로 필기하거나 그럴만한 것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제가 추가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해왔던 부분 중에서 이 상관적 속사 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은호도 물어봤지만 그런 게 좀 헷갈릴까봐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절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상관적 속사는 절에 대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깐 앞에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절을 이끄는 녀석은 접속사가 있고 의문사가 있고 관계사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의문사와 관계사는 제외하고 접속사만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크게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첫 번째, 등이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주어 동사를 이끄는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걸 줄여서 종속 접속사라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뭐 이런 애들이죠. that이나 if나 아니면 뭐 since나 when 뭐 as 뭐 등등등 엄청 많죠. 이런 애들이 다 종속 접속사예요. 자, 오늘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배울 거는 이제 등이 접속사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등이 접속사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 종속은 아까 알려줬죠? 노예로 소속되어 있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이게 종속이었고요. 등이라는 건 뭐냐면 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위는 위상이라는 뜻인데 이 위상이라는 말로 말하면 좀 헷갈리겠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등이 접속사는요. 얘는 노예로 소속되어 있는 놈을 이끄는 매니저잖아. 매니저. 됐어요? 근데 얘는 노예가 아니라 사장끼리 연결하거나 노예끼리 연결하거나 그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등이 접속사가 됩니다. 즉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준다. 이게 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이 접속사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and나 but이나 or 또는 nor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등이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등이 접속사를 배울 때 포인트가 뭐냐면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딱 한마디만. 등이 접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여러분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면 됩니다. 병렬구조. 됐어요? 병렬구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지 않나요? 병렬, 진렬 막 이런 거 배우잖아. 병렬이 뭐야? 막 이렇게 있잖아. 막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요딴 식으로 이게 병렬구조잖아. 병렬구조 우리 이제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렇죠? 전기 막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무슨 뭐 병렬구조는 뭐 저기 뭐야 그 뭐 전압이 일정 전압 맞나? 전압이 일정하고 막 이딴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아, 갑자기 헷갈린다. 맞죠?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병렬구조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and가 나와 있어. 이 and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 a와 b는 동일한 녀석이라는 거야. 동등한 녀석이라는 거야. 그럼 이 동등하다는 게 이제 뭐가 동등한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품사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품사가 동일하다. 자, 더 쉽게 말하면 여기 명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도 명사. 동사 나왔어. 동사. 형용사 나왔어. 형용사. 부사 나와서 부사. 됐어요?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해 준다. 이게 바로 이 and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추가로 알아보자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상관접속사거든요. 상관접속사. 그러면 이 상관접속사라는 녀석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이 상관접속사를 다른 말로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에 썼던 and를 이용한 거 그리고 but과 짝으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or과 짝으로 이루어진 거, nor과 짝으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but은 두 개 있으니까 잠깐만 다시 쓸게요. or, nor, but, bu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nd와 짝인 녀석이 바로 but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 순서로 쓰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책에 있으니까. 얘가 either. 얘가 neither. either와 or 앞에 n만 붙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not. 얘는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있죠. 됐어요? 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각각의 접속사들을 기준으로 앞, 뒤에 이렇게 A, B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와요. 그래서 뭐 해석은 별로 없습니다. 해석은 다 써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둘이 똑같은 품사끼리 연결이 된다. 즉, 병렬 부서다. 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실 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얘네가 A가, B가 둘 다 명사로 나왔어. 명사. 자, 그럼 명사라면은 이 덩어리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겠죠. 명사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얘네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한번 쳐보자고. 주어. 그럼 뒤에는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Both A and B는요. 얘는 복수로 취급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복수고요. 나머지는요. B에다가 수일치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either, neither, not, not only 얘네들은요. A에 단수가 나오든 복수가 나오든 아무 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B가 단수면 단수 취급. B가 복수면 복수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동사랑 가까이 있는 녀석에 수일치하면 된다. 됐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both는 발음이 이렇게 되잖아. both는 복수다. 욕한 거 아니에요. both는 복수다. 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지울게요. 자, 어쨌든 both는 복수 취급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B에다가 스위치하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됐어? 요것만 여러분이 영작할 때도 이게 좀 중요하고 어법에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둘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영작 한번 해볼게요. 이 마지막에 써놓은 not only but also라는 거는 여러분이 구문에서 정말 많이 보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해석을 좀 해보자면 A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외우죠 우리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녀석을요 as well as라는 형태를 활용해서 바꿨을 수 있어요. 여기 써놨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as well as라는 형태로 바뀌었을 때는 A, B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B가 여기로 가고요. A가 뒤로 가게 되거든.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지? 스위치는 B라고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거에다 스위치를 해야 됩니다. as well as가. 알겠죠? 요게 좀 주의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또 헷갈릴 수 있어. 아니, 나도 리버돌수도 이렇게 A, B 순서대로 예쁘게 나오는데 아니, as well as는 왜 이딴 식으로 바꿨으냐 헷갈릴 수 있죠.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주자면 이 as well as라는 애 자체가 얘 자체가요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as well as라는 애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랑 해석이 똑같으시려면 A, B 자리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뭐 해석이나 예문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4번까지. 여기에는 심지어 not A, but B는 안 써 있어요. 이건 추가로 좀 써드린 겁니다. 그대로 해서 하면 돼요. A가 아니라 B다. 됐어요? 이렇게 그대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추가로 이 상관접속사에서 두 가지 A, B는 동일한 품사가 나온다. 즉 병렬 구조가 성립된다. 두 번째, 스위치를 할 때 both는 복수, 나머지는 B에다가 스위치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시간이 50분이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답지를 좀 먼저 뽑아드릴게요. 여러분이 숙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답지를 드리고 잠시만요.
채점을 아마 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채점까지 좀 같이 해와 주세요. 오늘 못한 채점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채점 못한 게 2회차부터 못하신 거 맞나요? 맞죠? 2회차부터 4회차까지죠.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출력 해서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채점을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제 여러분을 첨삭을 봐주기가 시간상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는 설명할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게 많아서 오늘 다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명할 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 못한 첨삭을 제가 수요일로 좀 미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은 이제 제가 답지 다 나눠드리고 질문은 받아줄게요. 알겠지? 잠깐만 기다려줘. 여기 자, 보고 하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촬영은 좀 끊어야겠다.